이사야 5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못하시는가? 나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손이 짤막해서 나를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내가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물러나고 다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타나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가 쌓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기도가 올라가다가 죄 있는 자리에 가서 딱 멈춰버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요 이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 배우고 둘째 번 찬송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배워갑니다. 누가 예수 믿자고 해서 따라가 보면은 제일 먼저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조금 지나면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 기도를 했는가? 죄가 남아있는 그 상태대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는 전부 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저 이방 사람과 같이 조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원부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쓸 걸 이미 아신다. 기도라는 게 있잖아. 기도라는 게 연설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기처럼 무언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애기는 그냥 우는 게 기도라요. 손 올리고 두 다리 올리고 아 하고 우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엄마가 그 소리 들으면 얘가 왜 똥 쌌나 하면 쫓아가서 이렇게 붕대에 들썩가서 냄새 맡아보고 배가 고픈가 해서 전불려보고 그 우는 게 그 기도야. 조금 크면은 아버지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가 가령 대통령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각하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주 거창하게 그런 거는 연설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연설 기도 있고 연불 기도 있고 설교 기도 있고 남 때려치는 기도 있고 그런 잡다한 유형들이 참된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의 의식 속에서 갖추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가정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하고 누굽니까?
결혼하는 사람은 부부간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 남편하고 아내하고 밥상머리 떠 앉아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 회사 사장 우리 남편이요 하고 그래 큰 소리로 뭐 그렇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서근서근서근 하면서 그냥 그 얘기하는 거. 기도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화입니다. 그래서 공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크게 합니다만은 기도라는 인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염불이라든지 뭘 주문 외우는 그런 형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가 잘 못돼 버린 겁니다. 잘 못된 거예요.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산 사람이 숨쉽니까? 죽은 사람이 숨쉽니까? 그걸 뭐 말하라고 해? 죽은 사람 숨쉬는 거 봤어요? 기도가 숨쉬는 호흡이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저절로 숨쉬어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라면은 죄가 해결돼버리고 구원받아버리면은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나 구원을 안 받고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염불하는 식으로 연설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과거에 기도해 오시던 분이시거든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어느 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해결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